캡콤 프로 투어 온라인 프리미어 재팬으로 인사드립니다. 스피릿 제로 워더 기. 네, 사우랍입니다. 반갑습니다. 거든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네. 안 돼요, 이거. 낚시. 방금은 완전히 겹쳐져서 잘 보이지 않았어요. 아, 훌리건 패턴 좋고요. 예. 자리는 바꿨습니다만. 잡기 연결. 자, 잘 막았습니다. 이건 잘 막았는데. 이 다음에 키멀리 타임을 한번 세공수리고 깔고 꽝 올라가고 좋아요. 여기까지 눈에 비틀기 들어가고 비전축 이후에 다시 한번 깔고 또 한 번 들어가는 카드 놓고 이걸 막았으면은 라운드는 거의 가져올 수 있었는데 약손 드라이브 러쉬도 끊어주네요. 아 이게 질주를 끊기는 게 너무 뼈 아픈데요 지금. 툭툭 건드려주면서 예 네. 견제를 너무 잘해주고 있고요. 아 약간의 미스 하지만 방금 미스가 분명 있었는데 네. 잡기로 연결해주고 있는 카드 놓고 비전축도 끊어요. 비전축도 끊어요. 이러면은 나리쿤 선수 점점 할 게 없어지는데요. 잡기 두 번. 약손이에요. 마무리 시키고 있는 카즈노코가 다시 한번 매치 포인트를 가져옵니다. 몇 번을 잡히나요, 우타니? 아, 압박이 계속 다릅니다. 리버솔. 드라이브 게이지 필요 없다는 거예요. 3레벨 일단 넣어주는데 번아웃은 만들 수가 있는데 마리사 자체가 번아웃을 크게 두려워하는 캐릭터는 아니에요. 또 그게 문제입니다. 3레벨도 가지고 있고 오야 걸렸고 들어올리고 구석까지 갈 수 있으면 좋은데 어? 이거 마무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마무리 야, 타이밍 오타니 저 안자 중손 때문에 그 드라이브 러쉬에서 긴급 탈출 글라디우스 같은 게 나오는 건데 야 안자 강손 대공권도 중손 마무리입니다. 저 안자 중손을 조심해야 됩니다. 말도 안 되는 거리에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또 마음이 꺾일 만한 타이밍이긴 한데 아 이번에 점프 기다렸지만 근데 오타니 선수 그 콤보 선택이 좀 신기합니다. 다른 루크들과 조금 다른데 퍼펙트 페리 완전히 말렸어요. 이타바이 선수 들어올리고 구석이에요. 이제 3레벨을 어떻게든 성공시키지 않으면 CL을 맞추지 못하면 게임 끝납니다. 이대로 CL을 맞추더라도 아 갈 길이 멀다. 퍼펙트 KO로 마무리 짓고 있는 오타니입니다.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 비비면 잘 맞아주는 경우 있고요. 이번에 승용권 안 나왔고 번아웃도 안 됐습니다. 이거 페리 받으려다가 번아웃 됐는데 퍼펙트 페리가 안 나왔기 때문에 근데 장풍은 안 돼요. 아키라 선수 지금 3레벨 장전! 아, 야, 야. 양약 3레벨! 이거 마무리 각이 좀 보이나요? 아슬아슬합니다. 근데 남긴 할 거예요. 촥! 마무리죠! 이게 왜? 어? 구석으로 어느덧 대공 안 나와요. 같이 맞고 중발! 이거 3레벨 쓰는 게 낫지 않을까요? 써야죠. 그렇죠. 때려놓고 이제 캔한테 파동권은 없습니다. 자 파동권 쓰면 안 돼요. 네. 저는 항상 여기에서 장풍 써가지고 막거든요. 강손? 대부분 그런 거 같아요. 아 이거는 마무리. 오 아직은 모른다. 한 대? 아직은 모른다. 장풍 안 돼요. 장풍 안 돼요. 약속 뭐 안 돼요. 아유 여기 어떻게? 아키라 방금 기회를 놓쳤습니다. 거리 약간 멀었고. 장풍? 아 이거 장풍 어때요? 장풍? 안 돼요 안 돼요 이 정도 거리에 장풍은? 안 돼요 팀에 안 돼요 3레벨! 아 이걸 맞았어요! 압박당했습니다! 마무리 아키라의 세트 스코어 2대0 승리! 역시 젊은 선수들이라 그런지 퍼펙트 페리가 빵빵 터지는데요. 대공도 잘 보고 카우노 선수 상대로는 이렇게 뛰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전혀 안 통하고 있고 그리고 생드라이브 러쉬는 사실 프로급 선수 말고도 지금 랭크 매치에서도 반응한 선수들이 진짜 많습니다. 맞아요. 그만큼 게임에 많이 익숙해졌고요. 지금 생드라이브 러쉬 두 번 잡혔죠. 더 이상 안 된다는 얘기예요. 마무리 기다렸어요. 오히려 눈이 좋은 선수들이 잘 당할 것 같아요. 저거는. 강손 카운터 위퍼니쉬 굉장히 좀 강력하게 들어갔거든요. 자 여기서 다시 셋업. 아, 다행히 밀어냈습니다. 밀어냈는데 지금 보면 키 선수가 상당히 침착하죠. 야 그냥 슈퍼박치기. 예. 네. 약손 이거 마무리가 됩니다. 역시 키 중단. 중단이 좀 굉장히 늦어서 저기 느낌온기 타이밍 같이 들어가서 그렇죠. 이거 구석으로 또 가겠는데요. 가고 비아트 깔고 러쉬로 살짝 앞으로 거리 아 중단 또 맞았어요. 그래도 아직까지 역전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닌데 네. 지금 체력이 너무 없습니다. 아 근데 혼다 입장에서는 이제 갈 길이 너무 멀죠. 약간 저, 이러면은 근데 거리 주인 좀 필요하죠. 아 이것도 조금 아쉬울 수 있죠. 암네시아 이거 잘 벗어나야 됩니다. 암네시아를 벗어났어야 되는데 이거 C라서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키는 여기까지입니다.
KB의 승리 세트스코 2대0! 아 KB 선수가 다리 바꿔주고 아 또! 열심히 지르네요. 이거는 미자 선수가 믿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또 질렀어요 이거를. 어? 이거 번 아웃. 번 아웃도 안 됐고. 번 아웃. 아 번 아웃. 꽂죠? 음흠 잡기. 아 진짜 돼요. 오늘 하루 종일 지르는데. 그러니까 이게 심리전인가요? 이즈아 선수는 아니 오히려 어 잠깐 마무리 됩니다 이거 마무리 돼요 1레벨도 있고 안 써도 마무리가 되는데요 매치 포인트가 좋으면 다이고입니다 점프 공격 들어갔고 맥규야 잘 산다 시간을 벌 수 있고요 네 경제 분명히 경제 노래입니다 이거 미즈아 또 질렀어요 다이고 선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제 먼저 쓰는 게 좋은 선택이 아니게 될 수도 있거든요 네 지금은 그래도 체력이 조금 더 여유가 걸려오는 보고 썼거든요. 걸렸습니다. 네. 이러면은 생각보다 게이지가 좀 많이 깎이는데요. 자, 번아웃까지 갈 수 있으면 미자 선수 거의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번 게임. 뭐 체력은 크게 차이는 없다라고 보여지는데 잘 끊었는데. 아 근데 이것도 그냥 하는 소리 나갔죠? 예. 약발 용미 질러주고 번아웃. 번아웃 맞나 이거? 아! 올라갑니다. 마무리하면서. 중간을 안 허용 안 하는데요 아예 드라이브 러쉬 중간 이거 누에미 틀기를 OD로 써가지고 C로 마무리를 시키려는 제시의 큰 그림입니다 마무리죠 제시 와. 상황이 아슬아슬했는데 타이밍이 좋게 보였습니다 뭐 맞는 것보다 낫죠 지금 상황에서 2레벨 어떻게 피하나요 페리페리 앞점프 아 근데 이거 한 대를 맞아가지고 근데 이거 마무리는 조금 애매하고요 어이 올라갑니다 네 점프 아단부터 2레벨 또 있어요 쓰겠죠 기회 되면은 그렇죠 이건 굳히기 위해서 아마 기본기를 가드시키고 여기서. 여기에서 그렇죠 네 여기에서 마고라면 어 잡기 잘 풀었고 마고라면 다망하래고 이야 판단이 좋은데요 쿵파인? 이제는 CA만 어떻게 맞출 수 있으면 역전까지 볼 수 있는데요 썸... 이거 근데 번아웃이라 아, 그러니까요 번아웃이라서 마고 야! 이거 맞았어요 맞췄어요 일단 맞췄는데 이 다음에도 게이지는 안 돌아오거든요 맞습니다 시간 좀 더 필요해요 더 필요해요 착 일단 여기까지 체력은 비슷하게 맞춰집니다 마고의 선택 아 기공섬 잡기 차... 마무리래요 마고의 좋은 선택 네? 대공 커트 이거 어떡하죠 마고 선수가 들어갈 만한 구석이 보이지 않는데요 아 지금 자신감이 약간 부족했어요 맞습니다 퍼펙트 페리 아니 미스가 많아요 네 중발 번아웃이에요 2레벨 씁니다 2레벨 이거 넘겨야 돼요 이걸 넘겨야 된다 마고는 아니, 넘겨야 우와. 된다 잘 넘겼어요 이걸 근데 대마지막에 역대공이 나가지 않으면서 승리는 제시티가 가져갑니다 이 잡기 상대의 점프 유도하는 와 백대시 타이밍 기가 막히고 콤보 너무 좋은데요 강공격 두 번 들어가는 콤보 거의 끝거리였는데 잘 들어갔습니다 공중 오디언권 잡기 백대시 자리 바꾸는 콤보 콤보 선택 너무 좋은데요 잡기 연결 방금 약발을 허치고 잡기까지 했는데 잡기는 네. 허쳤습니다만 그 이후에 상황이 약간 혼란스럽습니다 오 방금 펑키 슬라이서가 읽혔죠? 어 이러면은 많이 밀리게 되고 나우만한테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잡기 허쳤는데 이거를 펀치 못했죠 이야 펑키 슬라이서 약손 일단 구석에서 탈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우만 강손 중발 지금 기본기 배합이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야마구치 이거 마무리 지을 수 있게 가는 건가요? 조금 모자라니까 번아웃 괜찮습니까 야마구치 체력 차이가 너무 많이 나죠 야마구치 체력 차이는 많이 나는데 이러면 네. 좀 불안해집니다 승용권 이거 스턴 당하 위험할 수 있습니다 승용권 나오죠 이거 승용권 이후에 약간 허치면서 맞아가지고 승용권 한 번 더 들어가는데 이거를 용미로 다 자리 또 바꾸네요 약손 약발 승용권 들어올리고 이야 이 대공 커트 나우만 매치 포인트 상황을 너무 잘 만들었어요 그렇지는 승용 파동권 드라이브 게이지 3개가 날라갔습니다 방금은 공 캔슬 돼가지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야마구치 선수가 드라이빙 게이지 소모가 심해요. 이거 버라우 괜찮습니까? 야마구치 안 괜찮죠. DJ 1레벨은 무적도 없는데요. 그래. 이거 3레벨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나우만의 승리로 마무리됩니다. 나우만 야마구치는 여기까지입니다. 약간 상대 잡기 타이밍에 들어간 것 같기도 하고요. 특수기가 마무리예요. 어떻게 때려도 마무리예요. 오! 미스 잘못 때렸습니다. 이걸 실패하면은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거 또 번아웃 괜찮나요? 아직까진 그래도 지금 KB 네. 선수가 게이지가 많은 상황 아니라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제 2레벨 모이면은 그때부터 좀 위험해질 수 있는데. 그렇죠. 이거 괜히 여지 줄 필요 없어요. 저 2레벨 쓰고 가겠죠. 가야죠. 갑니다. 맞았어요. 이야, 어떡하나요. 이거 사실 콤보 미스만 아니었으면 4-3-5꺼였거든요. 왜? 이거 다 막을 수 있을까요? 4-3-5 이거 막아내야 됩니다. 하단? 아, 버라우스에 맞았어요. 구석가요. 콤보 봐야죠. 콤보 대응할 봐야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요. 지금 이것까지는 맞는데 마무리는 아니거든요. 한 번 더. 대신에 게이지는 돌아옵니다. 잘 풀었고. 야, 생드라이브 러쉬는 안 돼요. 퍼펙트 KO. 자, 이렇게 되면 안자중발 러쉬 일단 게이지 3개 털렸고요. 백점프가 좋아요. 지금 보면 전반적으로 훌리건 대처를 백점프를 하고 있거든요. 토끼토 선수가. 맞습니다. 오디 훌리건이 나오는 즉시 백점프가 나와요. 네. 지금. 약손 강손. 너무 안 좋은데요. 용미 진짜? 콤보 길어요. 승용. 약손. 야, 걸렸다. 마무리 드림의 퍼펙트 KO. 8강 가는 토끼도 강발이요. 자, 공점프 잡기 여기까지는 자식소리 나쁘지 않아요. 야, 이거 빗나간 것 같은데요. 지나갑니다. 마무리입니다. 미스가 있는 듯한 느낌이. 네. 대공을 이런 식으로 치나요? 잘 건졌습니다. 번아웃이에요. 1레벨이냐 2레벨이냐 결정을 한번 해줘야 될 것 같거든요. 막았어요. 마무리. 자, 이렇게 일단 드라이브 게이지 3개 소모됐고요. 소모해서 공격 성공하면 좋죠. 네. 잡기 강발 돌리고 이거 뭐 나오면 지금 가드가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돌려다가 막고 잡기 뻥 누에비 틀기. 이거 이대로 게임 끝나겠는데요? 왜 이렇게 편하게. 기다렸어. 야, 나리쿤의 퍼펙트 KO의 캐릭터라서 아무래도 체력이 없으면 네. 굉장히 좀 소극적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잡기. 이거 나우만 선수 일부러 한 건가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왜요? 혹시? 매우 위험한 상황이에요. 점프를 더 이상 시도하면 안 될 것 같거든요. 최은혁 약손. 다음 콤보로 마무리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나리쿤. 네. 최은혁 시도하면 안 되고요. 최은혁 마무리군요. 중반은 결국에 어여하면서 마지막으로 8강 탑승은 나우만이 합니다.